그거 잘 신고 다니겠습니다. 그것도 안 그래도 한 5개월 동안 안 신다가 아껴두다가 나중에 있어서 언니가 너 왜 그거 안 신어?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꺼내가지고 아, 솔직히 5개월 기다렸어요. 아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신는 거야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좀 활동 때 신기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안 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안 신었을까 싶은 편하지. 너무 편해. 나 근데 계절 가면 하나 딱 그만 해야겠어. 부럽더라고. 근데 슬리퍼 사줄게. 약간 그 지연이가 슬리퍼 사주는 거 아니야? 아 고마워. 센스다. 저 그 뭐지? 좀 크게 말해줘. 약간 지연이가 생일 선물 고르는 센스가 좀 있어요. 그 아, 우리 잠옷도 지연이가 준 거잖아요. 제가 우리 잠옷을 맨날 입는데 그것도 지연이가 준 거거든요. 센스와 그 원피스 잠옷. 근데 나도 보고 언니밖에 생각 안 났어. 언니가 하도 언니가 빵빵도 얘기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빵빵하냐 했는데 그러면 한 주 한 번 하시면 자꾸 집에서 열 번 말해요. 야 나 빵빵덕이래. 아니 요새는 뭔지 알아요? 진짜 있어. 진짜 있어. 요즘에 요새는 아기 고양이라고. 야 나 아기 고양이래. 하지 마. 그냥 고양이 아니고 아기 고양이. 아기 고양이. 저희가 맨날 물어봤어요. 그 앞에 아기는 왜 붙여놓은 거야?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선언합시다. 아기. 아기 고양이. 이렇게 말해주셨어요? 맞죠? 네. 네. 오케이 오케이. 정리하는 걸로. 저희가 뭐라 하면은 팬팬이 그랬어 하면 저희도 할 것 같아요. 아 그래? 저희도 그럼 터무니없는 별명 지어주세요. 터무니없는 별명. 터무니없어. 아니 나 좀 할 수 있게 나도 그렇게. 바람쥐 전혀 안 닮았지 않아? 니가 터무니 없는 거 해달라며. 아 터무니 없어서? 안 닮은 걸로? 터무니 없어서 안 닮았으니까 터무니 없다. 그러면은 터무니 없는 거? 여우. 여우는 맞죠? 사막여우. 아기 사막여우. 아기래? 아기 사막여우. 아니 그놈의 아기는 나이가 아기 찾고 아니 나이가 몇 개인데 자꾸 아기를 찾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나 자꾸 아기라 하는데 굉장히 아기 같아.